어, 그래. 괜찮을까? 저 꺼들고 벌써면 팔 되게 아플 텐데. 뭐? 아이고, 뭐지? 야, 됐어, 나가봐. 아,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이 집 가정부야? 자기 몸종이냐고. 아니, 적어도 힘쓰는 일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힘쓰는 일까지 다 내가 해야 돼. 아니, 이게 무슨 힘쓰는 일이야. 그냥 의자놓고 내리면 되는 거잖아. 아,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딨어? 당신이 혼자 있는 건 다 알아서 했잖아. 그래서 앞으로도 쭉 네가 다 해라 그 얘기야? 아니, 저기, 낮에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도대체 내가 아가씨보다 못한 게 뭐야? 어? 아가씨는 그렇게 여왕모마처럼 사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고. 아니, 무슨 소리야. 황희가 뭘 어쨌길래. 아니, 알아듣게 얘기 좀 해봐. 서방님은 깃털 같은 이물 하나 넣는데도 아가씨 손도 하나 까딱 못하게 하고 자기가 다 해주더라. 아유, 난 또 뭐라고. 화영이 걘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오서방이 다 도와주는 거고, 자기는 알아서도 혼자 잘하니까.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하는 거라고. 왜? 왜 그런 눈으로 봐? 내가 막 없는 말이라도 지어냈어? 아니, 저기, 나중에 얘기하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아유, 시험치도 좀 뭐라. 햄만 먹지 말고. 여보, 나 이거 닭 못 먹겠는데 지금이나 좀 덜까? 이미 수저 된 걸 어디다 두노? 애미 줘라. 엄마, 네 배추국 안 좋아하나? 아니, 이게 밥도 너무 많은데. 아이고, 밥 그 조금밖에 안 팠다. 아, 이거 봄이라 그런지 입맛도 없고 밥맛이 전혀 없어요. 당신 내 밥 좀 더 먹을래? 아유, 당신은 어? 봄도 잘 안 타나 봐. 어? 아이고, 야는 지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런 거 없다. 뭐 입맛 따지는 거 없고 밥 먹는 거 보면 여자가 아니라 장쟁이다, 장쟁이다. 예, 옛날에 이 사람하고 데이트 할 때도요, 뭐든지 다 잘 먹더라고요. 뭐 여자들이 보통은 밥은 조금밖에 못 먹는다, 술은 잘 못 마신다 이렇게들 하는데, 아, 이 사람은 주는 대로 내숭도 안 떨고 다 먹더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이게 살아찌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참, 먹는 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먹으니까 내 체격이래 쬐깐해도 힘이 장사아이가. 응? 예. 엄마! 어? 와, 그래,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 칭찬하는 거다, 칭찬. 아니, 내가 역도 선수야, 씨름 선수야. 그게 어떻게 칭찬이야? 아, 여라, 자녀도 아이가, 아, 엄마가 비실비실 하는 것보다 힘세고 강당 있으면 얼마나 좋나, 안 그랬나? 예. 이거 완전 머슴밥인데요. 참, 고봉밥 오랜만에 본다, 그치? 예. 야, 나와서. 나도 좀 많아서. 아, 그럼 냉기면 될 거 아니야. 아이, 그냥 먹어라. 두 공기밖에 안 된다. 두 공기밖에? 아니, 엄마, 내가 돼지인 줄 알아? 어? 나서봐, 내가 뭐 말 잘못했나? 어? 아니요? 아, 진짜 밥 두 공기밖에 안 되는데. 어머, 내가 내숭 떨 줄 몰라서 안 떠는 줄 알아? 귀찮아서 안 떠는 거야. 귀찮아? 그래, 당신 같은 정도는 내숨쉬기는 안 떨어도 얼마든지 꼬실 수 있는데, 아, 피곤하게 그걸 왜 해? 왜? 아, 아니야. 아, 저기, 어젠 왜 그랬어? 아니, 어디 몸이 안 좋은 거야? 아, 그런 거면. 아, 아니야. 그래? 아, 그럼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아, 나중에 얘기해. 출근 늦겠어. 아, 자긴 안 나가. 오늘 하우스 일 있다고 그랬잖아. 어, 나가. 이따 애들 나갈 때 같이 갈 거야. 저기, 오늘도 오전 일만 있는 거지? 응. 그럼 끝나고 면사무소로 와. 같이 점심이나 먹자. 봐서. 그래, 갔다 올게. 여보. 어.